나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이거 내가 누구랑 결혼해? 나는 마음에 든 사람이 따로 있어. 내가 아무리 1등 신랑감이라도 그런 오해는 곤란해. 거기 뒤에 편지 있는 거 읽어줄까? 안녕하세요, 은결님. 갑작스러운 편지와 청첩장에 놀라셨죠? 청첩장에 적힌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도 알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저희 커플이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은결님은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근처 카페에서 싸움을 하고 각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 그렇듯 별거 아닌 일에도 많이 지쳐있어서 싸우게 됐죠. 그때 은결님이 불러주신 노래 가사가 저희 귀에 들렸고 덕분에 화해하고 결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은결님의 노래가 저희 커플에게는 정말 의미 있기 때문에 소중한 날 은결님이 축복해주시면 더 의미 있는 축하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안을 수락해주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 진짜 감동이지? 그리고 나는 도깨비니까 내가 축복해주면 이 사람들 더 오래오래 백년애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사실 나도 잘 몰라. 그치만 우리는 오래 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내 워너비에서 본 연습실 주소로 손편지를 보내서 축가 부탁한 게 정말 정말 진심 같아서 기분이 좋아. 난 너랑 여기 같이 가고 싶은데 어때? 같이 갈래? 어때? 같이 갈래? 응. 어? 나 연습실. 아,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그랬나? 아, 내가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너랑 못 마주쳐서 그런가 봐. 나 매일 집에 갔어. 밤늦게 위험하잖아. 안 돼, 안 돼. 그치만 알았어. 나도 마중 나갈게. 도깨비는 원래 건강하잖아. 연습실 가자. 와, 나 배고팠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다른 애들은 없어. 오늘은 나 혼자 늦게까지 연습하는 날. 나 실력파 노력파 라이징 스타잖아. 좀 깜깜하지? 잠깐만 기다려. 불 켜줄게. 저번에 말했던 축가 연습 들어볼래? 어. 그대는 햇살, 나만의 햇살. 그대 웃음이 난 좋아요. 어때? 남의 좋은 일 망치기 싫기도 하고, 너도 나 부러우잖아. 잘하는 모습 보여줄게. 몇 시라고 했더라? 나 긴장 같은 거 안 하는데? 긴장 안 했다니까. 나 네 앞에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나 원래 잘하잖아. 지금 TV에 나오는 아이돌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출발할까? 내 팬이라서 특별하다니까. 시작 전에 음향 체크해야 하니까 여기 있어. 내 차례다. 신랑분이 두 분의 추억이 담긴 노래로 축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냥 부르면 아쉬울 것 같아서 개사를 해봤으니 특히 두 분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나만의 햇살. 힘들 때에도 잊지 않을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마워.